수주도 보신 분들 많이 오셨네. 다들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박수 많이 친다. 박수 많이 쳐. 그리고 나가자 이게 저 뭐냐 여보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 금액이 얼마짜리냐고 딱 물어보는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금액을 따지면 좀 18억짜리요 18억짜리 자 야야야 여보 이거 좀 벗기 봐봐 예. 자 왜 18억짜리냐면은 무지하게 내가 금액이 좀 비쌉니다 이. 아이고 저 옷을 좀 벗겨야지 아이고 꼬라지가 이러니까 영영 박수를 안 친다야 사람은 이쁘게 되는 것이요 이쁘야 안 이쁘여 보이는 군형이 이쁜데 안 보이는 군형은 얼마나 이쁘겠어 여자가 얼굴도 이쁘고 아랫두리까지 이쁘면 불행 중 다행이고 예, 여자가 얼굴은 못생겼을 때 아랫두리가 이쁘면 네, 정상 거봐 얼굴도 못생기고 아랫두리까지 못나면 2판 4판 공사판으로 끝나버린다 자 오늘 여기 나올 때는 우리 어머님들 꽃단장하고 이쁘게 해가 나와야지 자다가 머리 산발해서 몸빼바지 입고 나오면 남자한테 손 타것이요 안 타것이요 타 안 타? 안 타지? 여자는 태어나서 갈 때까지 꾸며야 되는 것이 여잔 것이요 예. 자 요렇게 이쁜데 왜 금액이 18억짜리냐면은 대구에 가면은 우방주택 한 채가 2억 여기 자방주택 한 채가 2억 4억입니다 돌아보면은 쌍둥이 빌딩 한 채가 2억 2억이면은 4억 우방주택하고 8억 자 여기 내려가면은 전원주택이 2억 10억 전원주택 밑에 잔디밭이 2억 12억 인테리어 2억 14억 자 나머지 4억이 어디 있냐면은 나의 깊숙한 광천수 물값이 4억이요 여기 오신 사모님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사모님들 몸값 비싼 게 집에 가서 남편한테 대접받고 사시오 시대가 바뀌다 보니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인데 땅값이 비싸 하늘값이 비싸 그럼 여기 뭐 음성에 땅값 손도 못 대네 예, 여 남자들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왔는데 금액을 따지니까 지랄나게 2250원짜리밖에 안 된다 예, 왜 2250원짜리냐면은 여보 당신이 좀 모델이 되니까 앞으로 좀 나와주시오 지랄 연배 꼬라지는 여자들 안 먹게 생긴데 박수를 쳐야지 나온다 카네 아니 내가 소개할게 박수 쳐 우리 서방을 소개하겠습니다 성은 조가에다가 이름은 팔놈 조팔놈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있어 안 나오냐? 아 앞으로 이리 나오라고 이 새끼야 어? 욕을 하지 말라고?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내가 말하는 새끼는 욕이 아니고 여보 여기 성님 누님한테 물어보자 성님 누님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아 귓구멍이 먹어서 크게 야야 아침 점심 저녁 몇 끼? 손님 누님이 새끼라고 그러잖아 이 새끼야 오늘 같은 날 음성 품바 축제에 와가지고 박수 많이 치고 웃고 가면은 이보다 더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어 나도 배운 집안의 자손인데 욕은 못하지라이 예, 항상 밥 먹을 때도 밥상을 차려놓고 여보 당신이 먼저 식사하세요 내가 이랬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도 이부자리를 쫙 깔아놓고 여보 당신이 먼저 주무세요 내가 이랬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도 당신이 먼저 죽으세요 아니 지가 먼저 자꾸 먼저 하니까 내가 죽을 때 먼저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잘했다 그러면 박수 한번 주시오 까불들 말아이 다들 내 친정 식구들이요 예. 자 왜 남자들 몸값이 2250원짜리냐면은 잘 봐야 돼 머리에서 배꼽까지도 금액이 없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까지도 금액이 없습니다 복판에 이놈이 금액이 나가는 뒤 유통기간 다 지나가는 소시지 하나에 800원 그리고 양가에 붙었는 우왕청심한 하나에 600원 치니까 소시지하고 2000원 맞지? 예. 그리고 원래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정구지 밭이 녹아버렸는데 정구지 반다발 치니까 250원 그래서 남자들 몸값은 2250원 몸이 아프냐? 지랄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지랄 연병하고 잡았었어 에, 사람은 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예, 이 소생이 신소리하고 얀소리하고 시잘때기 없는 소리 한다고 욕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건강 챙기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리요
나 지금이 나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여기 환장하겠네, 환장하겠어. 예. 자, 그러면은, 저거, 12번을, 감독님, 12번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 고향 땅에 찾아왔습니다. 자식된 도리로, 우리 어머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야지,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어요. 돈 한 푼에 팔려서 전국을 돌다 보니, 5월 8일 어버이날, 한 번도 찾아뵌 적이 없습니다. 차제 효도하려고 하고 찾아뵈려고 하니 그만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한 달 전에 하늘나라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 김에 어머님 땅 고향 땅에 온 김에 저기 하늘나라 있는 어머님 혼백이라도 만나보고 가라고 여러분 박수나 한번 주시구려. 아, 12번 이 불효자씨 이제서야 어머님 고향 땅에 찾아왔습니다. 오고 보니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빈집만이 남아있구려. 아직도 방 안에는 어머니 냄새가 가득한데 어머니 어디 계신단 말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어머니 모두 시어머님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남았는 돈은 이 땅속에 묻어놨다가 이담 절세상 갈 때 이 황진이 품바 주고 가세요. 내가 좋은 데 가시라고 추근해드릴게. 자식들 좀 싸움시킨다 이 말씀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나 60대에서 혹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은 나는 젊어서 못 간다고 그러고 70대의 저승사자가 우리 엄마 아버지들 데리러 오면은 손주 새끼 보고 잡아서 못 간다고 그러고 80대의 저승사자가 우리 엄마 아버지들 데리러 오면은 아들 딸들이 못 보낸다고 그러고 90대의 저승사자가 엄마 아버지들 데리러 오면은 벌어난 돈 쓰고 갈 테니 채촉말라 그러고 100세의 저승사자가 엄마 아버지들 데리러 오면은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그렇게 전하세요. 그것도 9988
4일까지만 사시면 돼. 왜냐면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아프지 말고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자식들한테 유언도 못 합니다. 자, 3살 만에 감기하듯이 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추운 날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날 절대 가지 마시고 꽃 피는 춘삼을 금요일 날 오후 3시 이런 날 돌아가시면 좋습니다. 문상객 많고 부족은 많고 죽어서도 자식들한테 칭찬받아요. 아셨죠? 알았냐? 박수 치신 분은 장수하세요. 예, 박수 치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왔으니까 원래 품바 공연은 눈물도 빼야 되고 웃겨도 드려야 되고 노래도 해드려야 되고 춤도 해드려야 되고 참 정말 알고 보면 힘든 직업입니다. 내 사주팔자가 지랄사주라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랄사주가 뭐냐면 첫째 무당사주, 둘째 기생사주, 셋째 활량사주, 넷째 연장수, 다섯 번째 각설이사주. 내 이 오복을 타고 나서 이 짓거리 하고 있네. 잘한다고 박수 한번 주시오. 그래요. 네. 자, 그러면은 그 MR1분을 좀 준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건강을 못 챙깁니다. 나와가지고 조금이라도 흔들면은 좀 살이라도 1kg 빠지고 건강을 챙길 수가 있어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가정에 두루두루 행복하고 모든 애군 자 저희 각설한테 주고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자, 각설이 무당국은 한판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야지 효염이 있어요. 열심히 조심히 가자. 샷!
슬픈 날도 있어보니 모든 일을 내뱉어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 이루시기를 여기 있는 각설이가 부처님 전 하나님 전으로 비나이다. 나마미타불 간생보살 할렐루야 아멘. 복받으세요. 아, 그래요 그래 박수치신 분 복받으세요. 어찌 재미있어?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뭐 직구 속에 있어 본들 누가 이거 재밌게 해주겠어. 아들 딸 와봤자 지랄하게 재산이나 뺏어가려고 그러고 어? 잘못하면 부부싸움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이고 요즘에 날씨가 어중간해. 예, 보일러 키라. 영감은 보일러 키라 크고 우리 어머님은 보일러 끄라. 전기 시작했다고. 그래도 아무리 이혼한 일이 많답니다. 예, 제가 이제 각설이 타령을 안 했네. 예, 그 10분 좀 준비해 주세요. MR 10분을 준비해 주시고 육성으로 반주도 없이 각설이 타령을 한번 해드릴까? 됐나? 남자나 여자나 10대에서 100세까지 뜻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 재밌어요. 얼씨구 닦고 들어간다. 얼씨구 닦고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이게 죽지도 않고 또 왔소.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얼씨구 씨구 들어간다.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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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타령으로 들어간다. 10대는 땡감 땡감이란 게 싱싱해도 잘못 건들면 청소년 보호법에 진역하고 20대는 호도 호도란 게 까기도 되고 까고 봐도 무덕거덕 죽든 말든 약 올리고 30대는 수박 수박이란 게 크기도 크고 물도 많고 맛도 좋고 줄 때는 약 올리고 주 40대는 석류 석류란 게 때가 되면 자동으로 쫙 벌어진 줄 때는 팍팍 주고 50대는 꽃감 꽃감이란 게 죽을 해도 먹고 나면 감칠맛 나고 못 줘서 안 달라고 60대는 무화과 무화과란 게 떨어진 금방 썩어버리 준다 해도 골라서 먹 70대는 단풍 단풍이란 게 나도 왕년에 잘 나갔 달래도 못 줘 고장나 못 줘 80대는 발발 떨고 90대는 구멍 막혀 100세가 되면 태근자 여기 오신 사모님 안 되겠쥬? 왜 앉았어? 진작 주고 다녀야지. 붐바가 들어간다. 붐바 황진이가 절도하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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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의 타령으로 들어간다. 10대는 뭔지 몰라 시도 때도 없이 홍물기 혼자서 보달프 20대는 이판 사판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보 무턱대고 쳐들어가고 30대는 삼삼하게 가는 여자 안 잡고 우는 여자 안 맞고 줄 여자만 해대고 40대는 사죽을 벗어 내 마누라 멀리하고 남의 여자 침 흘리고 죽기 살기로 해대고 50대는 오기를 버텨 올라가긴 올라간 해주고도 욕먹고 60대는 육갑을 떨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가는 세월 막을 숨 70대는 칠칠 맞게 놀고 있네 놀고 있 못하면은 그냥 자지 침은 외쳐 갖다 발라 80대는 발발 뚫고 두가자니 겁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90대는 구석구석 구멍으로 숨고 구멍만 쳐다본 내 신세가 처량한 못하는 나도 미치겠 100대는 천태만 때 백약이 무용일시 지어준들 하겠소 먹여준들 하겠소 여기 오신 우리 아버님 안 되겠쥬? 위안해줬어 진짜 잘 쉬고 다녀야지 품바가 들어간다 품바 황진이가 잘 또 하네 박수 치신 분들은 아직까지 공장이 잘 돌아가 남자나 여자나 그러니까 내 말 알아두고 박수 치지 박수 안 치는 것들 모조리 아래 뚜리가 고장이 나가지고 지랄하게 박수 안 치는 것들 아이고 잘난 짓이여 잘난 짓이여 다시 박수 한번 주시오 그래요